라고 하면 뭐 강의를 들어보신 적은 많으시겠지만 강의를 하신 적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강의를 상당히 딱딱히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강의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께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앱을 알려주는 것도 강의가 될 수가 있고요. 혹은 부모님께 무언가를 알려드리거나 혹은 부모님께 듣는 잔소리 역시 강의의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주제는요, 이 강의라는 것을 가지고 나의 언어를 더한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지, 강사로서 그 삶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강사의 삶에서 어떻게 제 언어를 더하게 되었는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에서도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이야기를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은 아마 다양한 자극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극은요,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게 되고요. 그게 이후에 사진이 될 수도 있고요. 글이 될 수도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처럼 프리젠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그 아이디어가 다시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강의를 하게 된 걸까요? 어떻게 강의를 하시게 됐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좀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강의를 하게 된 계기는요, 정말 좀 우습게 시작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 시절 때 많은 공모전에 도전을 했는데요, 다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다.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찾은 것이 파워포인트였어요. 아, 파워포인트를 너무 못하나? 그 당시에는 파워포인트는 너무나 일반화되지 않은 슬라이드 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온라인에서 막 검색을 해서 삼성경제연구소에 있는 파사모라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뭘 하는 거냐면 다양한 각층의 프레젠테이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들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모임이었어요. 제가 이곳에서 처음 나가서 되게 정장만 입고 되게 아저씨 같은 사람들만 잔뜩 있었는데 이곳에 가서 처음 딱 갔더니 막 지역에도 정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그 시삼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희 학교에서 이 모임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가자마자 잘 하지도 못하면서 이 말부터 내뱉었어요. 그리고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 말에 책임을 못 지면 이 모임에 못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이곳에 가서 배웠습니다. 운 좋게 지금은 흔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모형들의 도형을 처음 만드는 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PPT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절대 이걸로 파워포인트에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이 책을 기점으로 디자인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운 좋게 이 책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저 역시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일단 저도 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전산실에서 강의를 막 했습니다. 한 20분쯤 지났는데 뒤에서 일반인 몇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한 10분 앉아 있으시더니 나가시는 겁니다.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너무 쉬운 걸 알려주나? 뭐가 문제지? 되게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습니다. 첫 강의였는데. 되게 의욕 넘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준비를 열심히 해서요. 강의를 다시 하게 됩니다. 제 대학 생활의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파워포인트를 다 알려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게 다행히도 너무나 잘 됐어요. 그래서 인천 지역에도 정모가 있었고요. 그 인천 지역의 정모에 초대를 받아서 여기 인하대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면 할수록 물음표가 하나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했던 것은
컨텐츠를 잘 표현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했는데 막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이 컨텐츠보다 디자인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용은 없고 디자인만 남아있는 그러한 형태. 강사가 문제였어요. 제 강의 자체가 이런 문제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잘 강의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강의는 제 삶의 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 경험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사장님이고요. 사장님 형님입니다.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중고차 수출 회사를 세워서 수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주로 했던 일은 이런 중고차를 구입해서 아프리카로 수출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 정말 다양한 것들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강의라는 언어를 포기하는 대신에 다른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것들을 찍어서 전시회도 하고요. 영상 같은 것들을 촬영해서 직접 CF로 만들어서 UCC 형태로 온라인 그 외에 온라인 활동을 되게 많이 해서요.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를 가지고 블로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블로그에서도 3분 파워포인트라는 것을 가지고 온라인에 막 글을 올렸어요. 그냥 짧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은인이세요 까지라는 댓글도 받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과 같은 대학생들에게 PPT로 자기소개서 많이 하시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런 것들을 컨설팅을 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뭐 물론 다 무료로 했어요. 그냥 재미삼아서 했는데 이때 했던 경험들이 지금은 되게 값진 경험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20대 때 꼭 해야 될 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는 50cc 스쿠터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하는 거였습니다. 전국 일주를 29 마지막 여름에 떠나게 되는데요. 처음에 떠날 때 1시간, 2시간 달렸을까요? 인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을 해서 한 2시간 달렸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냐? 야, 이렇게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9년이 넘게 참고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뭐였냐면 다행이다. 그래도 서른 전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라도 이루어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전국 일주를 하다가 여수쯤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막 밥을 먹고 있었어요. 식당에서. 그런데 제 앞에 있는 아저씨 한 분이 나가시면서 저 학생 것까지 계산을 해달라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라고요. 가게 아줌마도 깜짝 놀랐어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분은 젊었을 때 저처럼 전국여행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좀 깨닫게 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닷가를 쭉 따라서요. 이렇게 미시령도 넘고요. 8박 9일 동안 전국을 해안선을 따라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20대 최대 목표가 좋은 와이프를 만나는 거였어요. 짝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좋은 와이프를 만나기 위해서 와이프 찾아 산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와이프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돼요. 이게 제 실제 프로포즈 사진인데요. 싫어하는 표정은 아니에요. 싫어하는 표정은 아니고요. 깜짝 놀란 표정입니다. 이 사진을 몇 초 앞으로 돌려보면요.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깜짝 놀란 표정이죠. 그리고 나서 뒷걸음치를 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상황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감동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는데요. 저는 평범한 프로포즈가 싫었습니다. 진짜 맨정신일 때 아무 상태도 모를 때 프로포즈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고요. 이후에는 셀프 웨딩이라는 걸 통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찍어주기도 하고 친구가 찍어주기도 하고 또는 삼각대가 찍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웨딩 촬영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귀신처럼 나온 사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사진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기서 남겼던 추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당시에는요. 제가 가졌던 언어의 방식이 사진과 여행과 블로그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회사 생활을 계속 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계속 회사 생활을 하고요,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삶을 꾸려나갈 줄 알았는데 변화가 있었어요. 페이스북에서 이런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된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이런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동영상을 봤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이게 뭐야? 이거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다시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제대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책을 쓰고요. 강의를 2010년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에요. 그래서 빼빼로가 있는데 빼빼로데이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4년 만에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떨리더라고요. 4년 만에 너무 안 하다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처음 다뤄보는 툴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라 그거 역시 떨렸습니다. 제대로 국내에서 강의가 이루어진 첫 강의였을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치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강의에서 뭘 했냐? 이건 안 되고요. 이건 안 되고요. 이건 너무 불편하고요. 이건 뭐가 문제예요? 완전 강의가 산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 강의가 끝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 내가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했고 충분히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은 바로 제가 강의에 대한 정의가 다시 세워져야 됐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강의라는 것 자체를 제 나름의 정의를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강의를요, 나의 지식과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강의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청중이 받을 수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합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가이드 역할이 바로 강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즈라는 것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프레즈라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냥 클릭 몇 번 하고 텍스트 몇 번 찍으면 1분, 2분 안에 이런 파일들, 제가 만들고 있는 파일을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는요, 디자인 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도 못 만들고요. 이런 별표도 못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도형은 당연히 못 만들겠죠. 만들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툴을 가지고 사람들이 발표를 잘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거기에 제가 매료가 되었습니다. 바로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정리되어야만 제대로 된 발표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했던 발표, 슬라이드가 주인공이 아니라 발표자가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형태의 강의 또는 프레젠테이션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강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운이 좋았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영상을 보지 않았으면 저는 강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는요, 제가 프레즈를 가지고 교수님도 모시고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 나가서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재미난 건요, 똑같은 프레즈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제가 교수님께 강의를 드리면 수업이 끝나고 나서 교수님이 앞에 나와서 저랑 막 악수를 하시면서 야, 너무 쉽다. 너무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라고 막 악수를 하고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께 강의를 하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도대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도착점에 이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교수님은요, 기본적으로 지식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걸 풀어나가는 형태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젊은 분들은 기기를 너무 익숙하게 다루세요. 대신에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게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언어, 제가 가진 언어, 철학, 지식,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뭐 2시간에서부터 16시간까지 강의를 길게 짧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늘 강의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16시간의 강의를 해도 2시간짜리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의하는 데마다 그들이 쓰는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를 가면요. 예제를 러닝맨이나 마인크래프트를 얘기를 안 하면 애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SDF 서울 디지털 포럼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초협력 서울을 살린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셨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제가 근 일주일 동안 서울시장님이 돼서 생활을 했어요. 영상 막 보고요. 박원순 시장님처럼 말투도 흉내내고 걸음걸이도 흉내내고요. 행동도 흉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어떤 템포로 이야기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계속 상상하면서 화면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제 언어를 통해서 시장님이 발표를 진행하신 겁니다.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제가 시장님을 그만큼 분석을 한 거죠. 제 주변에는요, 엑셀을 되게 잘 하시는 엑셀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어떻게 일을 처리하시느냐, 뭔가 하나를 딱 시작을 하면은 자자자자자작 엑셀처럼 딱 떨어지게 일을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엑셀스럽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프레지스러워요. 되게 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요, 지금 시대는 이 자유스러움이 통하더라는 거죠. 지금 시대를 네 글자를 줄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시나요? 속수무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도가 무지 빨라요. 그리고 수시로 변하고요. 무조건 치고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책에는 답이 없어요. 지금 프레지 책이 제가 두 권을 썼어요. 다 절판돼야 돼요. 6개월을 못 넘기고요. 그 정도로 속도가 빨라요. 책을 봐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누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있느냐. 뭘 배우냐. 그래서 제가 대답 대신에 다음 주에 저희 회사에 면접 오는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품 영양학과 친구가 저희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와요. 과가 상관이 없어요.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제주도에 미로공원에 가서요, 이 미로를 한 시간을 넘게 헤맸어요. 저희 와이프는요, 30분 만에 찾아서 이렇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어떻게 알려줘서 정말 힘들게 찾았어요. 올라가서 봤더니 길이 보이는 겁니다. 조금 떨어져서 먼 시각에서 봤더니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들이 아마 다 의미가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처음에 이렇게 제 언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초석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하실 모든 것들이 미래에는 반드시 가치가 있을 거라는 것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